어쨌든 대조의 대상이겠죠. 그렇지? 양보든 아니든 간에 대조의 대상이라는 얘기야. 무슨 말이냐고? 봐봐. 비록 내가 주먹이 세다 할지라도 현석이는 더 주먹이 세다. 나하고 현석이하고 대조의 대상은 어쨌든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미국은 카스큐어스 눈에 띈다면서, 그죠? 눈에 띕니다. 뭐 유명합니다. 뭐로? 무엇으로? 그리고 나서 쏘 대신에 쏘 대꾸는
인과죠. 인과는 키핑이죠. 키핑은 피를 유발하죠. 그대로 또 피로 들어가면 되겠지. 피로 들어가면 되는 거야? 아니지. 노란 거가 있잖아. 그러니까 피가 아니라 속에서 키핑인데 피로 유발해야 되는데 노란 거가 있으니까 얘가 반응을 들어가면 되는 거지. 그 C2니까 여기서 피로 떨어지는 거고요. 자, 그래서 뭐 얘는 패턴이 C2 플러스 EC 두 개의 패턴이 있는 거야. 문제를 풀 때 뭐 그냥 이제 겉으로만 보고 이렇게 푸는 거고요. 자, 이제 우리는 또 해석해야지. 왜 뭐 할 때 내가 처음 책을 읽을 때 나는 그 책의 사상을 단지 tentatively 잠정적으로 일시적으로만 받아들였어. 뭐 이런 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여자친구 여친 사귈 때 처음에 그녀를 보자마자 뿅 갔어? 그건 아니죠. 처음에는 그녀를 처음 봤을 때는 그저 그랬어. 그러나 더 자꾸 보니까 뿅 가잖아. 그치? 다시 한번 체인징 돼서 또 그저 그래.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 해? 딴 여자한테 눈이 가 안 가? 가죠. 그치? 문제는 아직 뿅 가지 않은 상태야.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지 못했다고. 그 여자가 보이는 거야.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지 못한 게 뭐예요? 뿅 간 거죠. 자, 자, 다시 봐봐. 처음에 여자를 만날 때 처음 보자마자 뿅 가는 건 아니잖아요. 처음에 그녀를 처음 보았을 때 그저 그랬다. 그러나 자꾸 보니까 뿅 가잖아. 다시 한번 체인지 되면 이제 하도 보니까 그저 그러겠죠. 그러면 딴 여자한테 눈이 간다? 가죠. 자, 그런데 문제는 아직 뿅 가지 않은 상태야.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다른 방식으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지 못한 게 뭐야? 뿅 간 거죠. 그지? 자, 더 헷갈려? 자, 봅시다. 조금 더. 이렇게. 이렇게. 네이버티 아이디어죠. 자, 다시. 나는 그 책의 사상을 단지 잠정적으로만 받아들였어. 일시적으로만 받아들였어. 그러니까 처음 여자 만났을 때 그냥, 아, 얘가 여친 정도 되나 보다라고 생각해서. 그러나! 이제 뿅 가는 상황이죠. Since then. 그 이후로. They는 the idea야. 그 책의 사상들은 내 철학 속에 너무나 깊이 뿌리 박혀서 너무나 깊이 쏟아붓은 뿌리 박혀서 인트렌치가 참으로 에워싸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확 에워싸서 나의 철학 안에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책 사상들은 내 철학 속에 너무나 깊이 뿌리 박혀서 그 결과 그래서 나는 더 이상 블랙할 수 없었다. 딴 여자한테 눈을 돌릴 수가 없었다. 지금 내 여친한테 완전히 뿅 가서 이 얘기라는 얘기죠. 그러면 단지 잠정적으로만 받아들인 거야. 아, 얘가 내 여친이구나. 그치? 그럼 딴 데 눈 돌려 안 돌려? 아니, 일단 뿅 갔다가 시시해. 그러나 시시해져서 돌리는 거잖아. 그거를 생각하라고 좀 이해를 도우려고 설명한 거야. 내 안에 내 철학 속에 완전히 뿌리 박혀서 이 여자한테 뿅 갔어. 그럼 다음에 한번 팔잖아. 그지? 그지? 자, 그럼 블랙하면 뭐가 들어가야 돼요? 어떤 다른
생각을, 그치? 어떤 다른 생각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이해 가죠? 됐죠? 답은 A번입니다. 더 헷갈리게 한 것 같아, 여자친구에서. 그치? 그러니까 뭐, 다시 설명하면은, 처음에는 그냥 받아들였지만, 그때 이후로 그 사상이 내 철학 속에 완전히 뿌리 박혔어. 그래서 더 이상 다른 게 눈에 보이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죠. 오케이. 자, 6번. 자, 능력입니다. 통치를 잘하는 능력은 유전될 수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뭐 이제 사례죠. 여기서부터는 사례니까. 얘가 독해였다면 얘가 메인 아이디어가 되는 거죠. 그치? 잘 통치하는 것은 유전될 수 없어. 자, 그러면은 아버지가 무능해도 유능한 아들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유능한 아들 밑에 또 무능한 아들이 나올 수 있고, 이런 얘기죠. 그치? 그러니까 통치를 잘하는 대통령이 있는데, 아들 낳는데 병신 날 수도 있고, 그 병신은 또 통치 잘하면 아들 낳을 수 있다는 얘기야. 자, 봅시다. 한국의 역사는 앰플 풍부한 사례를 제공합니다. 콜론, 다시 말해 많은 유능한 통치자들은, 많은 유능한 통치자들은 블랭크한 아들에 의해서 계승되었습니다. 블랭크한 아들에 대해서 계승되었습니다. 블랭크한 아들이니까 룰러는 이 선의 아들이겠죠. 잘 보세요. 블랭크한 아들에 의해서 계승되었대요. 많은 유능한 통치자들은 블랭크한 아들에 의해서 계승된 거니까 룰러는 이 선의 아들이야. 그럼 블랭크한 아들에 의해서 유능한 통치자가 나올 수 있다고. 그러면 유능하지 않은 아버지겠죠. 그치? 자, 일단은 다시 읽고, 계승된다, 유전된다, 계승된다, 패러프레이징을 이루고 있죠. 그지? 자, 다음에 잘 통치한다. 그치? 얘하고는 대조를 이뤄야겠지. 그치? 자, 이해 잘한다? 그러니까 형편없는 통치자인 아들에 의해서 계승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유전되지 않은 거죠. 답은 델타지. 그러니까 우리가 첫 문장에서 잘 통치해도 그게 유전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고, 그치? 블랭크한 아들이니까 룰러는 썬의 아들이 되는 거고, 그럼 블랭크한 아들에 의해서 유능한 통치자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는 뭐야? 블랭크는 유능하지 않은 아버지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형편없는 통치자 아들,
암세포에 의해서 개선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패턴은 이시라 되죠? 7번 월급만으로는 단지 월급만으로는 한 사람이 그의 고용주로부터 얼마나 받는지를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많은 기업들은 그들의 고용인들에게 블랭크를 제공합니다. 아, 뭐야. 그리고 다른 블랭크를 제공해. 뭘 제공하는 거야? 보너스. 그치? 스타, 서머 베이케이션. 그치? 그리고 회사 소유의 휴양지에서의 여름 휴가. 이러한 것들을 제공을 하네요. 업과 사용식입니다. 많은 회사들이 제공을 해요. 그 회사의 고용인들에게 뭘? 이런 거. 그치, 보너스, 주식, 그리고 그 회사가 소유한 리조트, 휴양지의, 그치, 예서의 서머 베이케이션, 엔드니까 키핑이겠죠? 그리고 다른 뭐냐, 이런 것들이 뭐냐라는 거죠. 자, 그러면, 블랭크는 회사가 주는 월급 이외의 보너스나 주식 같은 거를, 그치? 내가 월급이 200만 원이야. 그럼 회사에서 보너스를 100만 원을 줘. 우리말로 그걸 뭐라고 그래요? 부수입이죠. 그치? 부수입입니다. 그러면 답은? 부수입 어딨어? B죠? 비는 답이 아닙니다. 왜 답이 안 될까요? 우리말의 부수입하고는 다른 거야. 우리말의 부수입은 뭐야?